저는 예, 87번이에요. How to make a block breaking game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85번은 제가 그냥 건너뛰어 왔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요긴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굳이 따로 설명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85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87번 How to make block breaking game 예, 이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오락실이나 한에서 많이 해보셨을 만한 게임입니다. 보통 상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 게임이 그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이 지금 이렇게 닿게 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은 블록 브레이킹 게임인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은 어디 있나요? How to make a block break game 이 영상이죠. 요 코딩 스틱맨 여전히 코딩 스틱맨의 이 영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요긴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걸 그대로만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코드를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조금 더 낮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다 해보셨으면 같이 볼까요? 제가 작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덜이고 블락이고 블락은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 번호 1번, 2번, 3번 딱 붙여뒀어요. 얘는 그냥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페덜 버튼이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버튼 있죠? 요 버튼, 3번 버튼. 예. 얘가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요. 얘를 가져와서 크기 사이즈를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볼은 버튼 1 있죠? 얘를 가져와서 볼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그릴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저 페덜은 이렇게 돼 있는 코드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따로 할거 없이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봤던 것이고 블락의 경우에 보시면은 블락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핏 3, 리핏 6에서 368. 그죠?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닭이 어떻게 하나요? 되게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요걸 수정할 게 아니라 새로운 버전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블락 브레이킹 게임 이 지금 현재 코드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걸 하나 구성을 할 거예요. 아니다. 자, 여기서 파일에서 Save as Copy 두 개의 파일입니다. 블락 브레이킹 게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저장해 놓은 것 중에서 업데이트도 돼 있어요. 둘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거는 업데이트. 지금 이전에 했던 코드를 좀 수정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리핏 할 때는 요걸 가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 하고 X 또다시 리핏. 그렇죠. 여기서 또 리핏, 듀플리킷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리핏 한번 클린업에서 듀플리킷해서 자, 요 코드죠. 요렇게 동상 구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 그런데 요렇게 해도 같은 효과는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같은 효과는 있죠. 똑같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코드가 반복되면은 Don't repeat yourself, 그죠? Dry, DIY, Don't repeat yourself. 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 우리 2주차 했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Repeat 3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동일하죠. 그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지가 않네요. 뭔가 잘못 건드려졌네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야 되겠네요. 다시.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자, 뭔가 코드를 잘못 건드렸어요. 볼까요? 필랜덤 하고 set x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set x y 포지션 마이너스 40 해주고 반복하고 뭐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요? 역시 순수가 얘가 3이 되고 얘가 6이 돼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이거는 영상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할 건 없고, 볼 내용도 이렇게 필 랜덤에서 디렉션, 방향은 그냥 간단하게 180도 마이너스 디렉션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왜 이 180 마이너스 디렉션이 나왔는지는 좀 볼까요?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90번 탭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먼저 우리 공이 좀 들어오는 각도를 좀 보시죠. 요 공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예쁘게 한번 그렸죠. 자, 빨간 게 공이 들어오는 각도입니다. 위에서부터 손바닥 모양 보이죠? 여기 이렇게 공이 들어왔을 때는 요 각도로 튕겨서, 빨간색은 빨간색 각도로 튕겨서 나가는 거죠. 파란색은 파란색 각도로 튕겨서 나오는 거고, 까만색은 까만색 각도. 아니면은 올 때 여기서 요렇게 온다 그러면은 또 요렇게 튕겨 나가야 되고, 요렇게 오면은 요렇게 튕겨 나가는 것이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면 직각으로 튕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만족할 수 있는 수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 들어오는 각도를 디렉션이라고 했을 때 나가는 각도, 튕겨 나가는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잠시 멈추고 그림을 하나 그려 놓고, 들어오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각도가 135도다. 그러면은 나가는 각도는 45도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이고, 제가 대충 그려가지고 좀 비슷하지 않은 점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요 정도 돼야 되겠네. 그래야 비슷한 그림이 됐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좀 당겨 놓을게요. 얘도 좀 당겨 놓고, 그리고 얘 들어가는 각도 이렇게 하면 각도가, 들어가는 각도가 다 비슷하게 보이겠죠 아마. 자, 이 들어오는 각도, 이 각도로 들어오면 예를 들게 이 각도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도가 되나요? 45도죠 그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들어오는 각도는 245도니까 225도가 되나요? 그렇죠? 225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은, 여기 출발한다 보면 얘는 225도고, 여기서 출발한다 보면 얘는 45도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은 얘는 135도가 될 것이고, 튕겨 나가는 각도는 45도가 되죠. 그죠? 135도로 들어왔을 때는 45도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315도 정도 된다고 봅시다. 315도, 330도? 330도 좀 되겠네요. 330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나가는 각도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330도 아닙니다. 여기서 90도니까 180도고, 35를 뺐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155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145도 정도 되겠네요. 이 각도,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면은 145도로 들어왔을 때는 요 튕겨 나가는 각도는 30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요거 요렇게 들어오는 각도, 얘는 한 뭐 160도 정도 되겠네요. 160도 정도로 들어오면은 튕겨 나가는 각도는 120도 정도, 그냥 20도 정도 되겠죠. 20도. 그죠? 요 관계를 만족하는 수식을 하나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수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각도가 반사돼 가는 각도, 기준선을 봤을 때,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으로 봤을 때 이 기준선과 얘 사이의 각도의 크기와 기준선과 튕겨나가는 애 사이의 각도의 크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선, 점선 있죠? 점선과 왼쪽 빨간선 사이의 각도와 오른쪽 빨간선 사이의 각도, 이 두 개의 각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튕겨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같아지겠죠. 그죠? 그 식을 만족하는, 그 경우를 만족하는 식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통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90도, 그러니까 지금 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냐니까 이 공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어쨌거나
이게 90도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240 아니죠. 180도에서 90도라면 270도 되겠네요. 90도와 270도 사이의 각도로 얘가 튕겨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잡기를 이렇게 135도와 225도 정도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를 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은 여기 이 각도가 135도 정도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 각도가 225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각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한번 어떻게 각도를 줬을 때 입사각과 출사각,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각도를 출사각이라고 그래요. 점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선과 이 들어오는 선 라인 사이의 각도와 점선과 나가는 선 사이의 각도가 같아지게끔 그렇게 수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집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셨나요? 찾아보시면은 되게 다 요 각도는 이렇게 180 마이너스 디렉션.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 찾다 보면은 디렉션 마이너스 180이 되고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두 개가. 그죠? 무슨 얘기냐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요 각도는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여기를 원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원점으로 봤을 때 얘가 20도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도죠. 어이, 잠깐만. 요 빨간선, 왼쪽 빨간선은 마이너스 20도 되고 얘가 30도다, 파란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0도죠. 얘가 45도면은 얘는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그죠? 입사각에다가 입사각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를 원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나갈 때는 여기서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호만 바꿔줘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원점이 얘가 다 원점이라 그러면은 들어오는 각이 입사각이 얘가 입사각이다. 이게 원점이다. 그럼 이 각도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왼쪽에는 이 각도가 나오죠. 까만선과 점선 사이 각도. 그죠? 근데 원점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가 원점이 되고 이 부분이 원점이 되죠. 여기서 들어오는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몇 도냐. 여기서 출발했을 때 각도. 그죠? 또 나갈 때는 또 원점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가는 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민하시다 보면 결국은 180 마이너스 디렉션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를 30도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공식 180-B7 하면은 150이 나와요. 30도 각도로 들어오면은 150도 각도로 나가고 90도로 들어오면 90도, 135도로 나오면 45도 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135도 각도에서 들어온다. 이건 45도. 이게 기준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0도에서 들어왔다, 200도에서 들어왔다, 235도에 들어왔다 등등 똑같은 계산이 나오죠. 뭐 같은 게 두 번이 반복되어 있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결국 180 마이너스 디렉션 요 공식으로 귀결이 돼요. 튕겨나오는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 근데 나중에 이 공식을 조금 더 우리 수정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공식이지만은 그냥 저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 매칭시켜 보는 겁니다. 점선입니다.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도가 되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80까지 오고 얘는 플러스 180까지 와요. 그죠? 아니면 플러스로 해서 180, 181, 182, 183 쪽에서 360까지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이나 플러스 180이나 같잖아요.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 간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공식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면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180 마이너스 디렉션.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번에 바운스하고 포인트 인 디렉션에서 180 마이너스 디렉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엣지 바운스하니까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엣지 바운스 요거 좀 볼까요? 다시 한번 그대로 요거 빼볼게요. 빼고 아이고 이거 또 엣지에서 잡혀버리네요. 이거 빼니까 전상 넣어주긴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튕기고 튕기고 자, 뭔가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막 그런 그나마 스크래치로 만들어내는 요 이거 무슨 게임이라 그러나요? 블럭 게임이라 그러나요? 블럭 브레이킹 게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업데이트한 내용이 따로 뭐 딱히 이번 에피소드는 없네요. 단지 입사각과 출사각,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 이렇게 선하는 걸 튕겨 나갈 때 어떻게 튕겨나가게 할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예요.